안녕하세요. 영어 회화 하루 한 문장만 외워라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표현은요, 바로 요거입니다. 약간 길죠? We are running late for the party.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야, 우리 파티에 지금 늦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초조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요거 한번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 좀 기니까 We're running late. Running late. For the party. For the party.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 달리다라고 하는 건 run. Run. 근데 이제 늦다라는 표현이 late. Late. 그래서 run late.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만만치가 않습니다. Run late. 자, 이걸 갖다가 run late 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R 사운드가 좀 살아있어야 되고, 뒤에는 L 사운드가 발음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Running late. Running lat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씩 끊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장 해보도록 할게요. We're running late. Running late for the party. For the party.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번 전체 문장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서 야야 큰일 났어. We're running late for the party. 파티에 늦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해보고 제가 먼저 한 다음에 따라하고 그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running late for the party.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